수학의 머리 글이거든요. 수학지사. 이게 많이 읽히는 글이에요. 수학지사 같이 읽게 쓴다. 원형이 정은 천도지 전도지사 상이요. 일용선 인성지는 인성지 인성지 강인이라. 강인 강 원자는 생물지시요. 광자는 생물지 동이요. 이자는 생물지 수요. 정자는 생물지 정이니. 사자를 위지 천도라 하니. 천지 자연지 본체야라. 극만세의 분력이라. 불호할 상인이라. 인간은 애질이요, 의자는 의질이요, 예자는 공질이요, 지자는 별질이니, 사자를 위지인성이라 하니, 인심소구지 천리야라, 폭만선이 분류라, 고로할 강인이라. 이 내용은 다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그 천도를 원형이정이라고 하고 원형이정, 그다음에 인의예지를 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도를 대표하는 원형이정 이 넉자고, 그다음에 인의예지는 인성을 대표하는 그이 가장 핵심 용어예요. 그러니까 원형이정은 천도의 상은 변치 않는다는 거지, 항상 한다는 거, 떳떳한 변하지 않는 도를 상이라고 그러죠. 천도지 상이요. 그 다음에 인의예지는 인성지 강인이라. 인의예지는 인성의 강령이다. 원형이정의 원자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원형할 때 형, 두 번째 형은 생물이 통하는 것이요. 이, 세 번째 이자는 생물지 수요. 생물이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자는 생물지성이 생물이 완성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형이정을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이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 걸치는 단계를 우리가 원형이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사자를 이네 가지를 천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천도가 다른 게 아니다. 원형이정, 생물이 처음 비롯돼서 서로 통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이 원형이정 네 가지가 바로 천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그러니 이것이 천지자연의 본체이다. 천지자연의 본체이다. 금은 뻗칠 금자거든요. 만세토록 만세가 다 가도록 불력이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 이 원형이정의 천도는 천지자연의 본체로 만세가 되도록 만세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는 그 도다 이거죠. 그것이 천도지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왈 상이라. 그래서 상이라고 한다. 고로왈 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의예지. 잘 아시잖아요. 인자는 사랑하는 이치요. 의자는 마땅한 이치요. 예라고 하는 것은 공손한 이치요. 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이치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네 가지를 인성이라고 한다. 인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지, 이네 가지가 바로 인성이다. 그건 뭐냐? 인심소구지 천리하라. 인심, 사람의 마음이 소구, 갖춘 바의 천리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리인 원형이정이 우리 마음에 갖춰지면은 그것이 인의예지로 갖춰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갖춰진 바에, 구비한 바에 천리이다. 바로. 그래서 통, 만선이 분류라. 모든 선을 다 통합해가지고, 그 인의예지가 모든 선을 다 통합해서 분류라.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아. 그래서 고도와 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이라고 한다. 이거, 그물의 강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물의 강거의 목적이라 해서
그물의 위에 별이 강자죠. 별이를 들면은 그물론이 쫙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강이라고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강상지도라고 그러죠. 이니에지의 강과 그 원형의정의 상. 그래서 강상지도라고 할때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강상지도. 그래서 소학의 그첫 머릿말이 이 원형의정, 그 천도와 이니에지는 인성을 이 가장 첫 머리글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서 이제 같이 지금 집어넣습니다. 짧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인이라.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인이라. 원자는 생물짓이요. 원자는 생물짓이요. 형자는 생물지통이요. 형자는 생물지통이요. 이자는 생물지수요. 이자는 생물지수요. 정자는 생물지성이니. 정자는 생물지성이니. 사자를 위지 천도라 하니. 사자를 위지 천도라 하니. 천지의 자연지 본체야라. 천지의 자연지 본체야라. 응 만세의 불력이라. 다음 만세의 불력이라. 응이에요. 고로왈 상인이라. 고로왈 상인이라. 인자는 애질이요. 인자는 애질이요. 의자는 의질이요. 의자는 의지이요. 예자는 공질이요. 예자는 공질이요. 지자는 별질이니. 지자는 별질이니. 사자를 위지 인성이라 하니. 사자를 위지 인성이라 하니. 인심 소구지 천리야라. 인심 소구지 천리야라. 통만선이 분류라. 통만선이 분류라. 고로왈 강인이라. 고로왈 강인이라. 이걸 나중에 시간 나실 때좀 자꾸 읽으셔가지고 암기하세요. 잘 머리 익히는 글이니까요.